드디어 왔으면 하고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무인도의 디바가 이번 주말이 끝난다니 주말이 왔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고 오묘하네요. 무디바 선공개 보려고 주말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것도 끝이 납니다. 11화 선공개에서는 모카와 란주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11화 거의 막바지에 나오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화 예고에 나왔던 기자회견과 란주와 모카의 란주 엄마 병실 방문도 다 마무리된 후에 벌어지는 일 같은데요. 예상 외로 란주가 다시 무대에 서네요. 사실 이전에 나왔던 란주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성대결제 문제가 이대로 언급만 되고 끝나나 했는데 데칼과 복선 해수의 진심인 드라마인 만큼 그 장면이 이렇게 회수가 되나 봅니다. 란주가 모카의 가창력을 알리기 위해 립싱크를 했다고 N번째 전성기에서 밝힌 말 있고 10화에서 그게 거짓이라고 기사가 나서 그걸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고 그 뒤에 가장 확실한 증명은 역시 란주가 진짜 라이브로 해서 란주의 가창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에 란주가 다시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란주는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당당히 자신의 부활을 세상에 알릴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제 2화밖에 안 남아서 11화의 대부분의 갈등들이 해소되고 12화는 전원일기처럼 평화로운 등장인물들의 해피한 일상만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모든 걸 잃고 벌받은 기호 아빠가 덤프트럭을 타고 형제 미용실을 들이박으려고 하는 등의 반전 유혹 같은 것으로 12화도 초반에 좀 몰아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아무튼 11화에서 모카는 데뷔 준비하랴, 보궐내 증언하랴, 란주 컴백 신경 써주랴, 진짜 가수 성공하기 전인데 성공한 것처럼 바쁘겠네요. 란주의 엄마 잡아먹은 요니란 대사에 관한 분석은 이전에 제가 한 율란주 이름의 의미라는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끝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무디바 마지막까지 본방 함께 하실 거죠? 일단 저는 마이스트라 본방 찍먹도 해볼 생각이라 볼 생각 있는 분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디바 뒤로도 같이 함께 달려봐요. 나무위키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마이스트라는 티빙뿐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제공되더라고요. 제가 디플은 보는데 티빙을 안 봐서 제발 레플 아니면 디플 하고 기도했는데 로또나 하나 살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무디바 본방 이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